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오세미 농원에 옥수수를 따는 날입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 엄청 더워. 이 열치열. 여름에 뜨거운 거는 붉은 고추 익으라고 뜨거운 거기 때문에 뜨거운 것도 추운 겨울날,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 생각하면 춥지 않은 날, 덥지 않는 거랍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이게요? 이 꽃은 저희 집의 칠자 꽃이랍니다. 색상이 이제 일곱 가지로 변하는데요. 처음에는 요 색으로 됐다가 일곱 가지 색상으로 변해요. 저희 집에 바오세미 농원에 칠자 꽃이 엄청 많은데요. 엄청도 예쁘더라고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제가 옥수수를 700개 정도 심어 놓고서는 오늘 옥수수 따는 날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따기 전에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토란입니다. 토란을 9근을 심어 놨더니 이렇게나 엄청 연꽃처럼요. 완전 토란이 와, 각종 새들이 뭐 지저귀면서 엄청도 토란 보세요. 와, 토란이 무슨 연꽃처럼 그렇습니다. 3분 영상으로 찍고서는 저 옥수수 딸 거랍니다. 날씨가 진짜로 제가 지금요 우산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 고추는 잘 되었어요. 벌써 두물 땄고요. 고추 500개 심어 놔가지고 약은 안 주고 제가 무공해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두물 땄답니다. 병나는 건 병나고 그래요. 먹을 거기 때문에 약은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여기 옥수수를 따라왔는데 따기 전에 이렇게 인증샷 찍으면서 이쪽으로다가 한쪽으로다가 옥수수를 쫙 심어놨더니 몇 번째 지금 따는 거랍니다. 따서 먹고 그런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심어놓은 것들이 많아서 먹거리 천지예요. 요즘에는 오이도 따고 가지도 따고 토마토도 따고 따는 거 엄청 많답니다. 오이도 비싸다 그랬는데 호박도 따고 주렁주렁 열려요. 펌부채 꽃이 진짜로 예쁘네요. 이렇게 펌부채도 많은데요. 펌부채 꽃이 엄청 예쁘면서 와, 날씨 좀 보세요. 그리고 제가 옥수수 따고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면요. 제가 하는 일은 따로따로 있답니다. 달리아 꼭 구경하세요. 벌써 3분이다. 저 여기 풀 뽑아줄 거예요. 여기가 잡초뽑기 할 거고요. 오늘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신랑이 주말이기 때문에 여기 배수로 요거 다 새로 이렇게 했답니다. 다 예쁘게 우리 신랑 최고 그러면서 저는 이쪽에서 제가 할미꽃 모종 이렇게 했어요. 많이 요즘엔 계속 할미꽃 모종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시원한 이쪽에 선풍기도 틀어놓고 그랬기 때문에 엄청도 시원해요. 나의 작업장. 이게 다 할미꽃 모종 9cm 포트에 이렇게 담는 거랍니다. 근데 은근히 재밌어요. 힘들지도 않고요. 그늘에서 해는 거기 때문에요. 엄청도 그렇답니다. 오늘 여기 초기로다가 싹 깎아주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바오세미 농원은 우리가 직접 가꾸어주는 곳이랍니다. 시골집 장동이고요. 여기에 애초기로 깎으니까는 여기 싹 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와, 예쁘다. 무궁화꽃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 아래로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텃밭농사 영농일지 너무너무 좋아요. 이쪽에 쫙 애초기로 여기 풀이 있던 거 다 싹 깎아줬어요. 예쁘죠? 시골집은 가꾸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할 때도 무궁화꽃이 정말로 무궁화꽃이 하늘도 맑고 어쩜 이렇게 와, 이쪽으로 보면은 요즘은 나리꽃이랑 한상적으로 꽃 폈고요. 여기가 장덕리 바닷가 옆이랍니다.
아, 예쁘죠? 하우스의 고추는 잘 했고, 루드베키아서부터, 짠! 맨날 3분만 찍는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은 5분도 되고 7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곳이고요. 이쪽에 제가 나무 옆에다가 호박을 거의 한 100개 정도를 심어 놓는데요. 실컷 따먹는 것 같아요. 여기 노각두, 오이 노각두 여기에 심어 놨더니 제가 한번 펼쳐볼까요? 이 쇼기로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여기로 이렇게 들으면 여기 노각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거 엄청도 많이 따먹었어요. 노각 10개 심어놨더니 와 이게 다 노각이랍니다. 노각 오이도 100개 중에 60개 남은 것도 요즘 오늘 60개 땄어요. 그래서 제가 오이지를 담궜답니다. 그리고 호박은 이렇게나 애호박이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리고요. 와 이쪽에 노지고추는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땅콩 좀 보세요. 땅콩이 무슨 네키보다도 네키만큼이나 자랄라고 땅콩 두 판 심어놨더니 완전 와 이쪽에도 옥수수 딸 거고 바우세미 농원입니다. 영상 끝 하면서 7분 영상으로 옥수수 우사 앞에도 이렇게 심어놨더니 옥수수가 이렇게나 많이 옥수수 따는 날 그래가지고 이제 쪽파 심을 거예요. 옥수수도 따고 쪽파도 심고 그럴 거랍니다. 우리 쪽파는 이렇게 이쪽에가 다 쪽파예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이게 다 쪽파인데요. 여기 우사 앞에다가 쪽파를 이렇게 뜹니다. 와 옥수수 근데 차르 옥수수 맛있어요. 영상 끄고 저는 일을 할 거랍니다. 소확행 소소하고 날씨 좀 보세요. 하늘 좀 보세요. 꼭 제주도에서 보는 하늘 같아요. 오늘도 7분 영상으로 벌써 넘어간답니다. 무편집으로 찍는 거고요. 저는 우산 쓰고 있기 때문에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주면서 그렇답니다. 여기는 산속이기 때문에 꽃 구경하면서 그럽니다. 노래도 한마디 부르면서 끝마쳐야죠.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작은 연못 노래랍니다. 와 루드베이크야 꽃 너무 예뻐요. 엄청 예쁘죠. 깊은 산호설 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적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린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몸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다. 저 깊은 산호설 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움을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나 노래 못 부르는데 가끔 이렇게 핸드폰 누르면 노래를 부른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이냐면은 안개꽃 분홍 안개꽃. 제라늄 꽃도 예쁘게. 요거는 제라늄 꽃. 제라늄. 그리고 분홍 달맞이 꽃서부터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야생화 꽃은 은근히 은근히 예뻐요. 이거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다할리아 꽃도 요즘에 이제 다할리아 꽃이 다 피기 시작해가지고 색색이로다가 이 색, 저 색, 저 색, 이 색 막 피어있습니다. 네 개 나비가 하얀 나비, 뭐 호랑 나비, 얼룩 나비 막 날아다녀요. 잠자리도 둥둥 잠자리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그런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요게 뭐냐 하면은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를 여기다 심어놨더니 내 키에 두 배는 된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달리아 꽃 구경하세요. 예쁘고요. 글라디올루스랑 그리고 금자나 꽃도 예쁘답니다. 와, 여기에 수국은 이렇게나 예쁘게 변이종이에요. 이게 색상이 미세기로 됐다가 분홍색으로 됐다가 연두색으로 됐다가 보라색으로 됐다가 그런답니다. 아, 이 수국이 은근히 예뻐요. 그래서 야생화를 키워놓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 여기에 카라는 다시 또 이렇게 꽃이 피려고 봄을 잤습니다. 와, 이쪽에 있는 거는 이게 다 비름나물이에요. 이거 제가 다 뽑아줘야지 된답니다. 우리 집에서는 비름나물이 잡초랍니다. 장미꽃 예쁘죠? 요게 장미꽃인데요. 피고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색상. 그리고 봉선화꽃서부터 쭉 있습니다. 오늘 방울도마도 제가 몇 킬로 땄게요. 방울도마도 4킬로 땄습니다. 그리고 아사기꽃을 20개 심어놓은 거는 주렁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요즘 실컷 따먹습니다. 아사기꽃을 20개 심고 일반고추 500개 심고 어와 여기 백합도 이렇게 꽃이 피어있어요. 예쁘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백합꽃이 피어있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이렇게 갖고 와주면서 인증샷을 찍어놓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꽃이 폈다 하고 가지 좀 보세요. 가지도 주렁주렁주렁주렁 이거는 가지인데요. 주렁주렁주렁 열린답니다. 오이서부터 그리고 이제 더덕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덕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이게 더덕꽃인데요. 은근히 예뻐요. 이게 더덕꽃이 예뻐가지고 제가 더덕을 많이 심어놓는데요. 여기가 다 더덕이. 이쪽에 와 배롱나무 보세요. 목베구령, 목베기롱. 와 요즘에는 이게 이제 엄청 오래된 목베기롱 나무인데요. 선홍색으로 꽃이 피어 있답니다. 예쁘죠? 나무가 엄청 커요. 내가 더울 때는 여기 언두막에서 이렇게 모기장 텐트 쳐놓고 여기서 쉰답니다. 그럼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따스하고 그래요. 요즘엔 가오라꽃서부터 히아시스 꽃서부터 밤도 영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때 되면은 이른 밤은 따기 시작했네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와 예쁘죠? 글라디올루스는 이쪽에도 예쁘게 있네요. 와 벌써 13분 영상으로 돌아가네. 도라지도 야생 도라지를 많이 심어놨더니 꽃도 예뻐요. 보라색 하양색 예쁘죠? 도라지 백도라지 심시산촌에 노래도 부르면서 이상은 바오세미입니다. 영상 15분 영상으로 오늘도 찍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날이 꽃 푸세요. 예쁘죠? 우리 집에 7월 말 되면 나리꽃이 한참 예쁘게 핀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무편집으로 이렇게 바오세미 농업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여름의 즐기기입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 마지막이네. 7월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2022년 7월 30 토요일 7월에 즐거움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은 바오세미입니다. 예쁘죠? 날이 꽃이에요. 이제 영상 끄고 옥수수 딸 겁니다. 시원한 바람은 산들산들 불어오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오늘 영상 끝.